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농자 나오려다가 내가 참았는데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맞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다 대구 신청사 이전하기를 원하죠. 북부는 북부대로, 달성군은 달성군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 평가단을 만들어서 그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만들었는 게 이 두류정수장 자리, 이 48,000명 되는 이 두류정수장 자리에 대구시청을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때 대구시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공정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권영진 시장이 뭐 고등학교 후배도 되고 해서 전화 한번 했더만 미치겠다 가더라고. 도대체 홍준표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그 정도 되면 대구 시민들 많이 참았어요. 끌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두류정수장 때문에 감산동, 이 서구도 물론이고요, 두류동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 줄을 홍준표는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적 피해를 받는지 그분들이 이제야 정신 좀 차려가지고, 야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 대구시청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두류정수장 자리 이전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두류공원 있죠? 거기다가 수성구에 비하면은 집값 싸지. 세 번째 제일 좋은 거는 달서구 주민들 마음이 착하고 인심이 죽입니다. 그러기에 조무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 번씩이나 뽑아줬지 않습니까? 두류정수장 제가 초선돼가지고 당선자 신분 때, 그때 김범일 시장이 대구시민 다 속이고 기상청하고 기상대하고 사인했어요. 대구 기상청을 두류정수장으로 옮긴다. 제가 그거 막으려고 중요한 뭐 국토위 뭐 좋은데 다 팽기치고 환노이 들어가고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환경부 소관이에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았잖아요. 억지로 막아놓이기네 홍준표 같은 인간이 나서가지고 안 하겠다고?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특히 여기 서남시장에 있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는 어쩌면은 예산을 가져와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고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 홍준표는 깎으러 하는 거예요. 빚 갚으러 가요. 홍준표가 경남에서 빚 갚아가 경남이 발전했습니까? 경남이 다 망했어요. 홍준표 때문에. 우리 대구 시민들도 이제 뭐 이름 좀 알려준 사람 해가지고 잘못 찍었고 있긴 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셔야 된다. 지난번에 권영기 시장한테 미안하지만은 우리 저기 죽전 내거리에서 볼링 내거리 그쪽 다 묶을락하는 거 제가 전화해가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달서구 주민하고 니하고 무슨 원수 가져가지고 그 개발을 다 묶고 달서구 주민들 재산권을 니가 박탈하냐고. 권영기 시장은 그 얘기를 알아듣더라고. 아이고 선배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바꿨어요. 홍준표는 암만 얘기해도 안 돼. 이 비 오는 날 폭우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80cc인지 어디 가지고 골프 치다가 걸리겠네. 뭐 하는 줄 알아요? 내 돈 내고 내가 골프 치는데 그러면 대구시장 하면 안 되지. 대구시장 하면 안 되지. 지멋대로 하려면. 맞습니다. 말도 말이지.
말도 참 좀 가려서 해야지. 조원진이는 문재인 때 판문점 선언해가지고 USB 전달하고 뭘 한다 걔가 제가 그 서슬퍼런 문재인 보고 문재인 새끼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가 저를 고발합니다. 추미애가. 그거하고 입만 떼면은 참지 못해요. 대구에 대구 경북 TK 남자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뭐라 하는지 홍방자다. 홍방자. 방자 맞습니다. 정말 홍준표 시장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 자기 마음대로 250만 대구 시정을 홍준표 시장 마음대로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전임 시장이 대구 시민들 동의를 받아서 구류정 수장에다가 신청사 대구 신청사 짓겠다. 벌써 시작했으면 2005년도에 2025년도에 2년 있으면 완공해야 될 시점인데 못한다는 거야.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구 시민들이 일어나야죠. 홍준표를 끌어내리든지 홍준표하고 싸우든지. 가만히 놔두니까 대구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조원진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 앞에 있는 명패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서 출당시켰어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이건 누구 말이다. 어디 건방지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가같지도 않은 것이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또 대구 시민들이 속아가지고 홍준표 뽑아준 거야. 이제 대구 시민들이 대구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